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건조가 안 된 나무를 쓸 수가 없어요. 예. 예,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나무 제조하는 곳입니다. 네, 원자재가 이리로 들어와서 예. 나무를 가공하는 거네요. 그렇죠. 원자재 이제 인천 항에서 돌아갔고 나무 옮겨서 나무 잘라서 이제 나무 제재. 아... 한번 제재소를 하시면 됩니다. 아, 제재소. 예. 나무를 제일 초기에 가공하는 데군요. 예, 제일 처음 먼저 제일 절단한 곳. 여기는 우리 우드슬랩 만드는 자재 공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자재가 5년 동안 팔 수 있는 자재를 갖고 있습니다. 아, 재고가 5년인가요? 네, 5년 동안 팔 수 있는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재고를 갖고 계신 이유가 뭔가요? 그래도 재고가 많아야지 든든하게 자부심 갖고 일하지 않겠어요? 아, 네네. 저는 돈은 없어도 자부심 갖고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뭐니 해도 원자재가 있어야지 회사가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항상 얘기 많이 한 건 가성비 제일 좋은 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가요? 예, 뉴질랜드 소나무입니다. 아, 뉴송이라고 하는 나무? 예, 예. 근데 보통 사람들 이거는 뭐 되게 저가라고 하는데 보통 돈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만들어서 이겁니다. 사실 이 나무가 저렴하고 막 쓰는 게 제일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 가방이나 옷만 LMS 있는 거 아닙니다. 나무의 LMS, 부빙가. 지금 이게 부빙가입니다. 우리가 좀 특이한 게 부빙가군요? 예, 지금 이게 전부 다 부빙가입니다. 나무의 LMS입니다. 여기 있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아기자기 다 만들고 있고요. 부빙가는 수입 금지품입니다. 이거 10년 전에부터 수입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수입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부빙가는 가격 인상 조금 하려 합니다. 대학 목재는 뭐 하는 곳인가요? 저희 회사는 우드슬랩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또 건축 자재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 목재가 거의 우드슬랩계의 LMS다. 뭐 네. 얘기가 있던데 대형 목재 어떤 시장 점유율 이런 거 어떤가요? 지금 국내 한 70% 아 거의 한 80% 점유하고 있죠. 아, 국내. 예. 네. 그리고 대형 목재 LMS라는 뜻은 뭐냐면 나무도 LMS이지만은 나무 하나 제품 하나 잘 만들어내는 데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마음이 LMS 아닐까요? 전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재소 전시장 또 가공 공장 뭐 이런 굉장히 큰데 지금 전시장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아, 전시장에 원자재 창고까지 하고 1800평. 제조소는 800평. 가공공장은 1100평. 지금 공장에 보니까 우드슬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저도 다 얼마인지 몰라요. 다 모르고 한 대량으로 나무를 거의 가면 뭐 한 그냥 막 억자면 가지 않을까요? 보관하고 계신 것만? 예, 예. 제가 5년 동안 팔 수 있는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 대학목재에서 건조를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는데 노하우가 있을까요? 나무는 다른 거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건조가 안 된 나무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무는 건조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보통 아프리카 나무는 7년, 8년, 10년 이상 돼야지 판매 나가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저쪽 맨 마지막 동에 할인점이 있던데 그 할인점에는 뭐 제품이 하자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왜냐면 사람들 뭐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백화점도 할인품이 있잖아요. 네. 우리 회사도 그렇게 해서 만들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제품에 라벨이 다 붙어 있어서 가격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제품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희 회사는 원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원목 수입부터 제재, 건조, 가공, 완제품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 갖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안 거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부빙가라는 제품이 굉장히 비싸던데 이렇게 비싼 나무는 어떤 분들이 구입하시나요? 가정주부나 회사나 카페나 이런 데 마찬가지죠. 보통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다 사가 갑니다. 지금 그러면 대표님이 갖고 계신 우드슬랩 중에 제일 비싼 건 얼마까지 하나요? 1억짜리 하나 있습니다. 1억짜리요? 예. 이게 부빙가입니다, 이게. 아... 최고 비쌉니다. 이거 길이가 4,600, 4,570에 폭은 1,600, 1억 2천. 1억 2천이요? 예. 예, 하나 이렇죠. 이 제재 난 지 30년 이상 된 나무고요. 판매되면 나갈 때 건조 한 번 더 할 겁니다. 나무의 LMS. 저는 나무가 좋으면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와, 나무가 지금 요 한 개가 1억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예. 와, 엄청납니다. 예. 나무는 부빙가는 무늬 따라 다 달라요. 이것도 부빙가. 이것도 부빙가. 네.
이거 다 여기 있는 거 다 부민가입니다. 금액대가 이 우드슬램은 있다 보니까 한 해 매출이 좀 엄청나겠네요. 올해 한 매출 100억? 100억? 예. 올해 매출 100억. 저기 월롯이잖아요. 나무의 부민가 LMS면 월롯은 나이키, 아디다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월롯은 나무가, 저는 나무도 전문가잖아요. 월롯은 그렇게 좋은 나무 취급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사람이 문이 따라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월롯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항상 우드 슬랩을 막 쓸 좋을 때는 가성비 좋고 막 편하게 막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약간 비싼 걸 광고해야지 좋을 텐데 대표님은 안 그러시네요. 아, 근데 비싸게 판매 좀 좋겠지만은 그래도 또 어느 정도 해야 되지. 품이 너무 이래도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가성비 있게 좀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가성비 좋고 좋은 나무 편하게 막 쓸 수 있는 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비싸다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비싸면 저 1억잖아요. 저는 제가 받을 거 다 받습니다. 저거는 받을 거는 다 받고 할인할 거는 할인하고 그래 갑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왜 이 나무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산말리 간다고 아버지가 나무 자르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16살부터 아버지 나무 내려주면 그거 하루에 300원, 500원 받고 생활을 하다 보니 어렸을 때 배한 게 그 일하고 이 나무만 한 일 계속하게 됐어요. 화물차 운전해서 화물차 막 출해라 했죠. 출해라 운전해서 원목 실어서 제재소 갖다 주고 사실은 나무에 대한 절차를 다 받고 여기까지 왔죠. 전시장에 보니까 제트스키랑 뭐 쭉쭉 가서 박성철님 현수막이 막 걸려있던데. 아, 박성철 내 제일 친한 절친입니다. 그 친구 어리고 괜찮습니다. 아, 실제로 친구가 맞으시죠? 네, 네, 제일 친한 절친이고 항용조는 또 내하고 박상철이 항용조 내하고 제일 절친이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육상연맹 회장을 하고 있고 또 제트스키는 국가대표 선수생활을 현재 비인기 종목이지만은 올해도 12월 달에 태국 킨스컵 대회 나갑니다. 아, 취미로 하시는 정도? 네, 취미로.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짱입니다. 아니 공장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제트스키도 국가대표 추천도 하시고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스트레스 풀 때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한강에 가면 수상스키장이 내 연습장이 있습니다. 아, 전용 장이세요? 예. 네. 끝으로 대표님 각오와 시청자분들한테 뭐 한 말씀 주시죠. 저는 우리 대학 목재는 내가 없어져도 우리 아들이 대리 이어서 쭉 갈 수 있는 거 서민들이 해서 가성비 좋고 믿을 수 있는 회사로 나무 대학목재 LMS를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대학목재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나시면 나중에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주 작은 비용만 내고 다시 재가공을 해준다는데 맞나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2000짜리 간단하게 서울 계신다 30만원, 2000짜리를 30만원만 주면 우리가 왕복 배송비 포함해서 우리 회수해서 가공해서 딱 갖다 줍니다. 저는 나무를 이거 사면 기본적으로 비싸는 저가다 100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제품은 그것만큼은 내가 자부심 갖습니다. 꼭 약속할게요. 우리가 10년에 이점 쓰다가 우리 이제 전화하면 서울 쪽에 2000짜리 이 30만원 주면 우리가 갖고 와서 가공해서 싹 갖다 좀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무 버릴 일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내가 밤낮을 뛰어갈게요. 아니 대표님 돈도 많이 버시면서 또 왜 버리는 나무까지? 아니 버리면 그게 돈인데 그 돈 주스로 가야죠. 역시 이 사업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대표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